할머니의 선물. 그때 나는 북적거리는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어요. 전나무 꼭대기를 스쳐온 바람이 싱그러운 향기를 퍼뜨리며 살랑살랑 불었지요. 소박한 마을 상점거리에 작은 약국이 보였어요. 무심코 지나치던 나는 발걸음을 딱 멈추고 말았어요. 약국 유리창에 걸려있는 작은 그림이 눈길을 쏙 빼앗았거든요. 나도 모르게 약국문을 덜컹 열고 들어갔어요. 저기 걸려있는 그림 누가 그린 그림인가요? 약사가 심드렁하게 대답했어요. 그거요? 모제스 부인 그림이요. 약을 사러 온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모제스 부인은 손재주도 좋아. 못하는 게 없으니. 약사가 어깨를 으스대며 말했어요. 그럼요. 마을 품평에 가지고 나온 걸 내가 사드렸죠. 나는 약사가 삐뚤삐뚤 그려준 약도를 손에 들고 불이 파랗게 덮인 들판을 걸었어요. 햇살이 쏟아지는 언덕길을 넘어서자 붉은 벽돌집과 통나무집이 서너 채 보였어요. 너른 공터에 아이들이 올망졸망 모여 놀고 있었지요. 얘들아, 모제스 할머니 집이 어디니? 예닐곱쯤 되어 보이는 꼬마 숙녀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 모제스 할머니인 우리 할머니인데? 꼬마 숙녀가 갈래머리를 흔들며 앞장섰어요. 지붕이 덮여있는 다리를 건너가자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갈색 지붕집이 나타났어요. 나는 이번 여행을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조용하고 느긋한 시골 풍경에 마음이 가라앉았고 이제 곧 멋진 그림을 그린 할머니를 만날 테니까요.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모제스 할머니 집으로 들어섰어요. 실례합니다. 모제스 할머니 그림을 사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보이지 않고 다른 가족들이 눈을 휘둥그렇게 떴어요. 나는 집안을 휘 둘러보며 물었어요. 화가 모제스 할머니께서는 어디 가셨나요? 모제스 할머니의 딸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 우리 어머니는 화가가 아닌데요? 아저씨, 우리 할머니가 만든 사과잼은 마을 품평회에서 언제나 1등이에요. 꼬마 숙녀가 불쑥 말하자 모제스 할머니의 딸이 거들었어요. 그래요. 어머니는 평생 농사 지으며 사과잼과 과자를 만들어 식료품 가게에 파셨지요. 나는 그제야 고개가 끄덕였어요. 아, 모제스 할머니는 진짜 농부이기 때문에 시골 풍경을 그토록 아름답게 그림에 담아내셨구나. 나는 내친김에 물어보았어요. 저 할머니는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셨나요? 모제스 할머니의 딸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자수 작품을 들고 나왔어요. 어머니는 원래 자수를 즐겨 하셨어요. 색실만으로 가을 풍경이 오롯이 살려낸 아름다운 작품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적적할 때마다 술을 놓으셨지요. 그렇게 만든 작품을 가족과 친척들에게 선물하셨는데 손가락이 아파서 더는 술을 놓을 수 없게 되셨어요. 수틀을 들고 정성껏 술을 놓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꼬마 숙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덜컥 열렸어요. 얘들아, 나왔다. 나는 한눈에 모제스 할머니를 알아보았어요. 그림 물감이 얼룩덜룩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화구 상자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림에서 느꼈던 포근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이 할머니에게서 은은하게 풍겨왔어요. 그림이야 그저 이 늙은이가 심심풀이로 하는 일이지. 소파에 앉은 모제스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늙으면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캔버스를 앞에 두고 가만히 눈을 감으면 기억은 어린 소녀 시절로 훨훨 날아가지요. 겨울이 오면 나는 얼어붙은 손을 하얀 입김으로 호호 불면서 친구와 함께 스케이트를 타곤 했어요. 꽁꽁한 얼음 위로 사각사각 미끄러지는 스케이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그걸 떠올리면 저절로 그림이 그려진다오. 한여름에는 마을에서 흥겨운 파티를 열었어요. 그러면 저마다 예쁜 옷을 입고 나와 어깨를 겹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지요. 내 앞에 그 풍경이 저절로 그려졌어요. 가을은 또 가을대로 느낌이 달랐지요. 빨갛게 물든 산하며 누렇게 익은 가을 들판을 볼 때면 가슴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그때는 나도 참 고왔다오. 나는 늘 그 옛날 지나간 추억을 그린다오. 눈을 지그시 감은 모제스 할머니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 늙은이가 그저 옛날을 그리워하며 그린 그림이 대체 무슨 값어치가 있겠소? 아닙니다, 모제스 할머니. 할머니야말로 진정한 화가이십니다. 나는 진심을 다해 말했어요. 그림을 제대로 배운 적은 없지만 할머니의 그림이 저토록 아름다운 까닭을 알게 되었거든요. 농사일로 고된 삶을 살아오면서도 아름다웠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나는 서둘러 뉴욕으로 돌아갔고 그로부터 몇 년 뒤 모제스 할머니의 첫 그림 전시회를 열었어요. 아름답고 포근한 할머니의 그림은 단박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모제스 할머니는 그림과 함께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한 할머니로 남아 그랜마 모제스라고 불리게 되었지요. 시간이 훌쩍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모제스 할머니는 침침해진 눈으로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그림 카드가 왔어요. 제법 숙녀가 된 손녀가 달려왔어요. 모제스 할머니는 두꺼운 돋보기 안경 너머로 그림 카드를 보며 빙그레 웃음 지었어요. 이제 할머니의 그림 카드들이 세상 구석구석으로 날아가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될 테니까요.